옆으로 자면 왜 코골이가 덜해지느냐?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누우면 턱이, 혀가 뒤로 하면서 기도를 눌러버리는데, 옆으로 누우면 턱이 뒤로 안 밀려 들어가고 혀가 뒤로 안 가서 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막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숨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흡이 얕아지고 등이 굽고 척추가 휘고 골반이 틀어지는 문제를 감수할 것이냐? 아니, 턱과 혀가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기만 하면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내장기관이 제대로 순환이 되고 우리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각종 체액순환이 제대로 순환이 되는, 반듯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그런 자세를 선택할지,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옆으로라도 자야 되지만, 대안이 있는데 그런 호흡이 짧아지는 문제, 척추가 휘는 문제, 어깨가 눌려서 나중에 어깨가 고장나는 문제 등등, 자는 동안에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다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에 옆으로 누워서 여기를 짓누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게. 그러면 낮에 힘들었던 게 밤에 회복이 안 되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장이 나죠. 옆으로 자는 사람들이 어깨 문제가 생긴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깨를 희생할 것이냐? 코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골반을 희생할 것이냐? 코골이를 줄이기 위해서 내 호흡이 짧아지는 것을 감수할 것이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어깨, 척추, 골반, 호흡 다 유지하면서 자는 동안에 숨 잘 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방법, 바로 턱과 혀를 기도가 막히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주는 이런 구강장치가 어깨도 보호하고 골반도 보호하고 호흡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수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양압기를 쓰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호흡 충돌. 내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니고 계속 인공호흡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니까 숨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밀고 들어올 때 그 충돌. 그로 인해서 잘못된 근육, 또 불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원인, 턱과 혀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굳이 양압기 안 쓰고 수술 안 쓰고도 대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옆으로 앉아도 된다. 어깨 안 아파도 된다. 허리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지 않아도 된다. 라운드 숄더가 돼서 등이 굽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당당한 자세로 유지할 수도 된다. 그게 이렇게 단순한 구강장치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